오케이. 그래서 헤비가 스웨터만 잡았으면 자 VM 1의 1입니다. 오케이. 보자 우리 헤비. 오케이. 오. 아시겠네요. 자, 두 번째니까 이제 바로 우리말 뜻 보고 할 거예요. 이 친구는 bag이죠. Bag. 쓰는 방법은 B, A, G. 그러면 A가 여기서 무슨 소리 냈어요? A 됐죠.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A가 됐죠. 대표, 첫 번째 대표 소리. Bag. Okay. 계속해서 bear 쓰는 방법은 오케이. 자, 이러면 bar 되고요. bear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bear. EA가 되는 소리 두 가지 가르쳤는데 뭐랑 뭐. 그렇지. E랑 A가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EA가 뭐 됐다? A가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Bear.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ant 쓰는 법. A가 무슨 소리 냈다? A 됐죠. Ant 됐네요. 엔트 오케이. 아, 이 친구는 car 쓰는 법. 그렇죠. A가 이번엔 뭐 됐어요? 아 됐죠. 아. A가 되는 네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그렇지. A에 아어 중에서 아가 되는 car. 무슨 시죠? 이름 씨뭐셀 수가 있나요? 자한대두대셀수 없죠? 왜못 세요? 자한대두대셀수 있죠. 그럼 한대 있으면 뭐라 그러고? A car 그러죠. 어가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두대 이상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자동차 cars 자동차들이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cap 쓰는 법. 네, 안녕하세요. A가 무슨 소리 냈죠? A 됐죠. 캡 무슨 시죠? 세수 있죠. 하나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A cap. 둘 이상 있으면 caps 이렇게 하겠죠. 캡 오케이. 그 다음에는 컵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무슨 시? 그렇죠. 이름 씨일 때셀수 있나요? 하나 있으면 a cup. 둘 이상 있으면 cup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잠깐만요. 전치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컵.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bat 쓰는 법. 저 이가 뭐 됐어요? 에 됐죠.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가 됐죠. 무슨 시죠? 셀수 하나 있으면 a bat 둘 이상 있으면 bats. Bed. 오케이. 그다음 cat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고 셀수 있죠. 한 마리 있으면 a cat. 두 마리 이상 있으면 cat. s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arrow 쓰는 방법.
이거예요. O E 아니에요. O W예요. O W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O 소리 낼 수 있습니다. O W는 O나 아우가 돼요. 그러니까 arrow. 무슨 씨죠? 이름 씨면 셀 수 있나요? 하나 있으면 arrow가 아니고 an arrow라고 해야죠. 에 소리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이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이런 것들. 자음 모음 몰라요. 이런 거 모음이라고 하죠. 이런 걸 모음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는 자음이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무슨 소리로 시작하면 이런 소리로 시작하면 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화살 하나는 뭐라 그런다. An arrow. 둘 이상 있으면 뭐라고 해요? Arrows. 아이고 S가 왜 안 쓰지냐? 이렇게 하면 화살들이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 bird 쓰는 법. 그렇죠. bird 무슨 시고 셀 수 있죠. 한 마리 있으면 a bird야, an bird야. 그렇죠. 비읍은 자음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마리 이상 있으면 birds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alligator 쓰는 방법은 alligator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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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gator야. 그러면 에 다음에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아? Ellie, Ellie. 그러면 그 다음 글자는 뭘까요? L 소리 나죠. L. L이죠. L. L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L까지 썼네요. 얘를 E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글자 뭘까요? I죠. 여기까지 소리가 Ellie. 그 다음에 gay 소리가 들리네요. Ellie gay. 그럼 글자는 뭐죠? C가 그 소리를 내나요?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스크. 그 소리 나는 녀석이 누구예요? G죠. Elig까지 했네요. Elig. 그 다음 이 소리 나는 거? A죠. A가 A 됐어요. Eligay. Eligay. 그 다음에 Tur 소리 남았네요. Okay. O-R-E. Or이 아니고 or 됐어요. Alligator. Ellie. Ellie. 좀 이따 써야 되죠. Ellie. 그 다음에 gay. Tor. Alligator.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죠? 셀 수 있나요? 오케이. 한 마리 있으면 an alligator. 그치. 그 다음에 두 마리 이상 있으면 alligators.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사과는 apple 쓰는 방법. 애플 됐죠. 무슨 시고? 셀 수가 하나 있으면 an apple. 둘 이상 있으면 app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apple.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저희 복습해 왔어요.